치킨 햄버거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아, 눈앞에 햄버거 집 있길래. 아, 나 들어간 거야? 들어간 거야? 찾아서 가는 거야. 일부 들어가죠? 햄버거가 이만했어. 와, 맞지? 이 정도. 빵이 있고, 고기 있고, 고기 있고, 빵 있고, 고기 있고, 빵 있고, 고기 있고, 고기 있고, 빵 있었어. 어, 척키 아닌가? 삐삐인가? 뭐지? 뭐예요? 척키가 삐삐예요? 준비 시작. 또 뭐 할 수 있어? 메인 메뉴. 로스트. 자존심 상한 일은 한 번에 한 번씩만 합니다. 왼손이다. 왼손 내가 좀 더 세지. 내가 왼손잡이거든. 아니, 아니, 왼손잡이 아닌데 왼손이 더 세. 피자 고르겠어. 피자 두 개를 시키고 썰면 두 개를 시키고. 네. 아, 손목을 살 이게 지민이 형 이기지. 그죠? 아, 야. 손목을 나한테 얘기해본 사람 없어. 아직. 준비 시작? 네. 시작. 준비 시작? 아. 야. 손목 빼기야. 준비. 아, 나 니가 팔이 기니까 좀 놀라니까. 준비. 준비. 뭐야? 준비 시작? 언제 골랐어요? 이제 수요일은 또 이제 마지막이네요. 그래서 타본 적 있어요? 저요? 배틀 크루즈? 솔직히 한 번도 안 탔어. 배를 히어로드 가기 전까지는 타본 적이 없어요. 배 타볼 일이 없으니까. 뭐 해봤자 남이섬 들어가는 배 뭐 그런 거 이제 쌍용 탈 때. 배가 엄청 크대요. 아, T자 이제 뭔지 알지? 저 T자는 바로 지하철 표시야. 그치. 메트로! 만약에 난리를 치다가 핸드폰이 막 물에 빠지면은 뛰어들어서 핸드폰을 구해야 될까요?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까요? 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포기해요? 안 돼, 그럴 수 없어. 뛰어들어서 구할 거야. 아, 노래 죽인다. 바보 같아. 아, 진짜 갈매기들이 내 위로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신기하다. 가방은 어디 있어요? 저 안 들어갔잖아. 아, 그냥 그 트렁크랑 같이 맡겨왔어요? 아, 나 그렇게. 아, 불안 소리 하지 마. 이러고 보니까 티까. 그 안 들어온 거 알고 있는데 가방 있냐 그래 깜짝 놀랐네. 안 들어갔어. 아, 아 깜짝이야. 아, 나 그렇게 할 거야. 아, 가방이 너무 무거워 죽겠어. 나 혼자예요? 점점점. 아, 일단 갑시다. 아, 감독님 오늘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? 저랑 가면 운이 좋습니다. 태희 같은 일 없을 거예요. 해외 오면은 혼자 하고 싶었던 거 없어요? 저 그냥 진짜 음료 마시면서 걸어 다니는 거. 그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Thank you, bye bye. Bye. 와, 잠깐. 어, 살 것 같아. 카페인. 역시, 사람은 카페인의 힘을 빌려야 돼요. 어우, 시원해. 진짜. 아, 근데 좀 유럽에 온 거 같나요? 아. 연인이네. 야! 나는 이 말을 지금 저기 사도다. 야! 너 뭐 하는 거야, 지금? 예? 그럼 다 잠그면 어떻게 돼요? 진짜 행복해요, 진짜. 아, 이게 바로 청춘이지. 아, 내가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니. 이거 정말 꿈만 같은 여행이야. 안녕, 스톡홀름. 나 다시 올게, 내가 진짜. 어? 내가 지금 네 번째야? 보러... 스톡홀름? 예? 네? 그럼 세 번째. 그죠, 세 번째죠. 야, 내가 지금 네 보러 다시 올게. 나 스톡홀름 좋아. 어, 나 진짜 너 보고 싶다. 즐거웠다. 좋아. 잘 있어.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거를 또 이게 약간 진이 추천 메뉴? 홍합 맛이고요. 홍합회를 두 개 주고요. 연어 등철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갈비찜 있어요. 갈비찜 별 세 개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기준, 모르는 기준, 담는 기준은 뭐예요? 유치한 맛? 아닌 맛? 유치한 맛을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얼굴 옆에 묻은 건 언제 먹을까요?
묻었어요? 왼쪽 뺨에. 어우, 매력 포인트 좀. 아, 역시. 맛있겠어, 맛있겠어. 해산물이 좋습니다, 여기. 아이스크림이다. 어떻게 해야 돼? 네, 네, 네. 네. 지민 씨 뭐 아, 찾고 계세요? 아니야. 네?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. 화장실? 네. 뭐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매니저님, 지민이 뭐 잃어버렸어? 예,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. 정말 말도 안 됩니다. 아이 진짜. 뭐 해주실 거야? 춤출게요. 저 뭐 원하십니까? 지민이 핸드폰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? 잃어버렸어요? 어, 저희 방에 있어요, 걔 핸드폰. 저희 방 침대에 지가 놓고 왔던데요? 아, 진짜? 아, 그 침대에 있어? 응, 제가 시계로 썼어요, 그래서. 어, 얘 놓고 왔네, 이러면서. 그래서 우울해 있었구나? 아직도 잃어버린 줄 아는 거야? 네. 지금 지민이 형이 폰을 잃어버렸대요. 그 우리 방에 있대? 아니, 내가 지금 들었는데, 지민이 형한테 말했어요? 응? 연기하려고 그래. 무라카메요? 응. 아, 지민이 형 이거 빨리 빼야지. 지민이 형, 아니, 왜 이렇게 흥분한 거 아니에요? 네, 지민이 몰래 카메라입니다. 맨날 몰래 카메라야. 뭐라 하세요? 야, 지민이 몰래 카메라. 하나, 둘, 셋. 지민! 지민아! 너 휴대폰 썼다 하냐? 어? 형! 왜? 전쟁 갔다 올게. 사장아. 그래! 아, 좀 말라고! 비 형, 나야 내가 가족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을까? 깨끗하겠다. 안녕하세요. 형님, 형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? 어, 보고 있어? 보고 있어? 김이? 엄지손가락 아아 오! 예! 예!